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 f 역함수는 gex 플러스 1일 때 그랬죠. g5의 값을 구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f inverse x는 gex 플러스 1인데 여기 x가 2가 되면 g5가 되죠. 그러므로 2를 다 대입하게 되면 f inverse 2는 g5가 됩니다. f inverse 2를 구하기만 되잖아요. 그러면 f 역함수 2는 이걸 캐로 통상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럼 이것은 다시 f 본함수의 k를 대입하고 2가 t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 보이죠? 여기에 그러면은 x 대신에 k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fk는 2k 마이너스 1 되죠. 이것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되고 2k는 3이 됩니다. k는 2분의 3이 되고 k가 2분의 3이므로 여기가 2분의 3이죠.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죠. g5는 2분의 3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자는 g5는 2분의 3이 되어서 4번이 됩니다.